창작에 있어서 어려움,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곧 또 즐거움이기도 하죠. 로맨스 영화인데 정사 장면도 없고 또 말로 많은 것을 이렇게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개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, 왜냐하면 당연히 이게 용의자와 형사 관계니까 이걸 좋아한다는 말을 이렇게 막 할 수는 없죠. 그러니까 많은 것이 눈빛. 이러려고 입구에 왔어요?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?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? 이 영화는 특히나 배우들의 감정이 보여주기도 하지만 감추기도 하고, 그런 감정의 향연이 굉장히 두드러진 작품이어서 그 부분이 배우로서 참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였어요. 산에 가서 넣으면 걱정했어요. 마침내 죽을까봐. 마침내. 태도를 가진 영화로 만들고 싶었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디바이스들의 사용은 완전히 억제하고 싶었습니다. 그러나 그만큼이나 또 동시에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은 리얼리즘을 완전히 저버리지 않는 것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현대 사람의 인생을 그리는 데 있어서 이제는 필수적인 요소로 되어버린 이런 테크놀로지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. 그래서 어차피 써야 하는 것이라면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 영화의 아주 중요한 그 주제를 표현하는 그런 요소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죠. 그래서 이 스마트 장비들이 완전히 신체 연장처럼 눈도 되고 귀도 되고 통역 앱처럼 이렇게 심지어 입이 되기도 하는 그런 일, 그리고 또 보이스 오브 내레이션처럼 그 스마트워치에 녹음을 하는 방식을 통해서 속마음을 드러내기도 하고요. 또 편지를, 옛날 영화 같으면 편지를 쓴다, 전보를 친다 하는 것처럼 문자 메시지를 활용하기도 하고, 또 모든 감정과 비밀을 담은 그런 그릇, 블랙박스 같은 그런 기능을 하기도 하죠. 정말 이 장비들을, 스마트 디바이스들을 활용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써먹어보려고 합니다.